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뜨겁게 또 반갑게 맞이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곳에 설 때마다 항상 제 마음이 너무나 설레요. 이곳에서 선교사 파송 안수식 받고 파송받은 지가 벌써 이제 6년째가 됐는데 매일매일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 같이 저는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셨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11월 달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추수 감사절의 달입니다. 1년을 갖다가 결산하며 우리가 그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는 달이기도 한데요.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그 감사의 아뢰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절 하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시는 것임을 저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것을 만민들에게 알게 할지어다.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기이한 일들, 원더풀한 것들, 우리의 지혜와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이뤄나가시는데 정말 그 모든 것들이 돌이켜보면 감사, 오직 감사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들한테 물어봐요. 선교사님들은 그 선교지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 고생 가운데서 그런 감사의 영성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사실 그래요. 아프리카의 탄자니아나 케냐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같이 여러분들 매스컴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참 치안이 위험해요. 또 여러 가지 그 테러 같은 사실은 저희가 사역했던 지역에 가까운 곳에는 이제 알샤밥이라고 하는 그런 테러 단체도 있고 그곳에서 많은 희생자도 있었고 저희는 몰랐지만은 우리가 이제 몸바사 지역에서 사역하고 나오는데 그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테러 용의자하고 총격전 벌어져서 거기서 두 명이 죽었다고. 저희는 진짜 하나도 몰랐어요. 저녁에 와서 보니까는 그러한 뉴스가 막 나오고 바로 우리 사역지 바로 옆에서 그런 총격전이 벌어지고 정말 때로는 강을 건너면서 그 물의 위험도 있고 온갖 험한 길을 건너면서 여러 가지 위험이 있고 도대체 어떻게 그런 데서 그 감사의 영성이 나올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그것을 질문을 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곤 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포도원 지게와 포도원의 그 품꾼을 가지고 설명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본문을 읽지 않겠지만은 그 본문을 제가 잠깐만 요약을 해드릴게요. 포도원 주인이 자기 일꾼을 쓰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나가보니까는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 예를 들어서 아침 6시에 그 사람을 사면서 네가 오늘 와서 일한다면 내가 하루상 한 대나리온, 뭐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 내가 줄 테니까 와서 열심히 일해라. 그래서 가서 일을 했어요. 또 12시에 가서 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불러다가 포도원도 일시키고 3시에 가서 또 그렇게 사람을 불러서 또 일을 시키고 또 5시에 온 사람도 그렇게 일을 시키고 이제 저녁 6시가 돼갖고 하루에 이제 모든 것을 결산할 때가 됐을 때 마지막 5시에 불림을 받은 사람한테 그 주인이 그 근로자에게 약속대로 한 대나리온의 월급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을 줬어요. 그러니까는 오후 3시나 또는 낮 12시나 아니면 아침 일찍부터 간 사람은 당연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나는 당연히 그거보다 뭐 두 배, 세 배, 다섯 배, 뭐 심지어는 열 배 정도 받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되게 그렇게 수긍하지 않아요? 끄떡끄떡 하신 분들 많죠. 저도 처음에 성경 본문 읽을 때 뭐 그 사람 당연히 그런 생각 같겠지. 그런데 아침 일찍 불려간 사람도 똑같이 처음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일꾼이 주인한테 따지잖아요. 아니 저 사람 한 시간 일한 사람하고 나하고 어떻게 똑같이 품삯이 같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그 주인께서 뭐라고 했어요? 주인이 내가 너하고 약속을 지키고 내가 저 사람한테 선을 베풀어 있는데 내가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네가 화를 내느냐. 분노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옛날에 제가 1대1 제자 양육하던 중국인 의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이제 처음 전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이제 강해로 1대1 하다가 이 본문에서 그만 이 저한테 이제 강의를 이제 교육을 받던 그 중국인 의사가 자리를 벌떡 박차고 일어나면서 나는 그런 하나님 믿을 수가 없다. 화를 빠락 내더라고요. 그래서 왜 화를 내십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한 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인데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은 어떻게 한 데나리온 줄 수가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공정하지가 않다는 거죠. 공평하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가 있겠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공산주의 하에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물론적 사관이 있었고요. 인간을 노동 가치설로 이해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의 시간, 노동의 강도와 질, 양을 따져서 많이 한 사람은 당연히 많이 받아야 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다 은연인 중에 들어갔겠죠. 그러면은 우리와 같이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능력에 따른 평등을 주장하잖아요. 일 많이 해갖고 많은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조했으면 그분은 당연히 월급도 더 많고 연봉도 많은 거 사실이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나 저는 그러한 사고방식에 젖어 있어요. 여기에 두 가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행위를 내세우고 있어요.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나는 당연히 이만큼 받을 수가 있어. 내가 살아생전에 이만큼 선을 행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 받을 거야. 착각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메시지, 두 번째 착각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모두 다 자기 자신은 선인으로 알아요. 우리는 모두 다 새벽 6시에 불려나간 일꾼으로 생각해요. 우리 모두 다 오후 5시, 아니 사실 5시 59분 포도원이 문 닫히기 직전 1분 전에 간신히 불려서 간 사람들이에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사실이 고백이 되면은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 본문에서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그 오후 5시, 3시에 일꾼이 필요해서 불렀겠어요? 오직 은혜로 불러준 거 아니겠어요? 아니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뭐 일손이 없어서 저희 불러서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됐을 때 사실 선교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기이한 일들 그 하시는 일들 가운데서 저같이 오후 5시 59분에 불러줘서 그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셔서 저를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봤을 때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아,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살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데 써주셨구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 2절의 본문 말씀처럼 제가 선교제에서 경험했던 우리 하나님 정말 내 지식으로는 지혜로는 이해될 수가 없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원더풀한 그러한 사역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방송에 사진 준비되었으면 제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사실 제가 별로 사진이 없어요. 워낙 바삐 일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진 몇 장만 간신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이제 투르카나 사막에서 해가 뜨는 데인데요.
사막이 참 아름답죠. 예. 그때 사실 저 사막 속에는 제가 급한 일로 인해서 잠깐 차에서 내렸는데 밑에는 전갈이 있어요. 위험해요. 그래서 야간에는 참 위험한데 저희는 사역 때문에 시간 때문에 저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카트 보여드릴게요. 다음. 때로는 이렇게 강이 있는 곳을 건너가기도 해요. 참 위험하기도 해요. 이렇게 우기 때는 제 차가 지나가다 물에 휩쓸려갖고 그래서 간신히 선교사님들만 탈출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다음 사진 또 볼까요? 대부분 저희가 다니는 길은 큰 도로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 큰 타운 도시에서 이제 출발할 때는 좋은 길이지만 조금만 가면 다 저렇게 비포장 도로고 때로는 도로가 없어요. 가다 보면 길이 끊기고 그러다 보면 아까 같은 강에 만나면 근처에서 그냥 돌멩이 갖다 이렇게 놓고 여기서 지나가고 때로는 나무가 이렇게 가로막혀 있으면 그냥 나무를 부러뜨리고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다음. 이게 투르카나, 지금 투르카나는 케냐의 좀 북쪽에요. 남수단 바로 밑인데요. 그곳에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난민촌이 나오는데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 투르카나족들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불과 여기 한 달 전에 찍은 사진인데 오기 직전에 했던 사진입니다. 예, 이렇게 살고 있고요. 그 집 하나를 보면은 정말 저게 집인가 싶은데요. 사실 뭐 예배당도 거의 비슷해요. 저런데 이제 헝겊별로 없고 이렇게 조금만 나무 꽂아놓고 거기가 예배당이고 거기가 주일학교가 돼서 거기서 아이들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요. 다음. 예, 이렇게 누더기 천인데 저기도 빈부격차가 있더라고요. 잘 사는 집은 저 천이 한 개짜리로 잘 덮여져 있고요. 조금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쪼가리를 갖다 붙여서 저렇게 하고 있어요. 다음 사진 볼까요? 그 안에 내부가 궁금해서 들어가 봤더니 저렇게 안에다가 불을 펴갖고서는 물 끓이고 그리고 그 저기 보이는 세간이 저게 전부 다예요. 살림이 그릇 몇 개 있고 옷이 몇 개 있고 뭘 끓여 드시나 봤더니 옥수수 가루 한 줌 넣고요. 집집마다 염소를 키워요. 그래서 그 염소 젖을 짜갖고 이렇게 하면 저게 뭐 죽도 되고 하는데 그거 먹고 지내고 있어요. 예. 그 다음 사진. 저희가 진료하는데 항상 좋은 건물에서만 사역을 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저렇게 투르카나 같은 사막에 가면은 그나마 있는 나무에서 이렇게 나무의 그림자를 따라서 하루 종일 360도 회전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예, 저렇게 사막 한복판에 나무가 몇 그루 있는 곳이 저희가 진료하는 지역입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예. 그래서 때로는 이제 너무나 그늘이 없어갖고 차 두 대 그 위에다가 숙소에서 갖고 온 커다란 그 시트, 뭐죠? 침대, 이렇게 커버 같은 거 이렇게 위에다가 지붕 뚜껑에다 매달아갖고 연결했어요. 이제 지붕 만들어갖고 저기서 조금 그늘을 좀 만들어 볼까. 아, 정말 그 요나스에 나오는 그 박농풀이 저절로 생각나더라고요. 예. 다음 사진 볼까요? 항상 진료 사역을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기는 환자분이 너무 급해갖고 자동차에 실려갖고 왔는데 내릴 힘도 없고 그래서 아무 때나 환자 있는 곳에는 그냥 트럭에 올라가서도 이렇게 진료하는 모습입니다. 예. 모습이 참 희한하죠. 전기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발전기를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이제 초음파 진료를 하는데 원래 이 전자 장비가 이 뭐 바람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먼지가 들어오면 굉장히 이게 취약해요. 진동에도 안 좋고 그래서 먼지를 가로막기 위해서 저기 파란 박스 우리 이삿짐 나르는 거 파란 박스를 뜯어갖고 저렇게 초음파 이렇게 둘러싸고 저래서 잘 안 보여요. 또 햇빛 때문에. 굉장히 햇빛이 강렬하고 그래서 그 위에다 이렇게 종이 덮어서 갖고 왜 옛날 시골에서 그 사진관에 가면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덮어쓰고 이렇게 보잖아요. 예, 저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초음파 보면서 이제 진단했었어요. 예, 다음 사진 볼까요? 멋있죠? 선글라스도 끼고 햇빛이 너무너무 뜨거워 갖고요. 그리고 바람이 부니까 환자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다가 보면 이렇게 바람이 휙 불면 모래바람이 들어와요. 그럼 얘기하다가 툭툭툭 모래 좀 뱉고 그냥 입에 헹구지 않으면 말이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흙바람이 들어와서 2년 전에도 우리 집사람이 흙바람이 들어와서 눈물샘이 막혀서 수술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안경을 끼고 기왕이면 선글라스로 해갖고 그냥 햇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저런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 우습죠? 예. 그 중에는 이제 투르카나에 저렇게 멋있게 차림을 한 젊은이들이 있어요. 어느 족이나 어느 족속이나 가면 저렇게 젊은이들이 이 사람들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오직 전쟁에 대비한
전사에 우리말로 하면 군인이죠, 군인. 그래갖고 이 칼 차고 다니면서 이렇게 멋있게 꾸미고 다니는데 저 사람들은 일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어느 마을 어느 집이든지 들어가면 밥을 다 주고 그래요. 예, 그다음 예, 그 투르카나 사막 지역에서도 우리 선교사님이 그 세운 그 예배당이에요. 예, 그곳에서도 우리가 이제 진료한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 그곳에서 같이 진료하고 이렇게 그 예배당에서 우리가 같이 또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잠깐만 예, 잠깐만 화면 이제 꺼주시고요. 예. 제가 이제 일상 지내던 삶이 이제 저랬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남은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참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전할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벌써 한 2년 지난 얘기인데요. 한 번은 제가 이 탄자니아에서도 모로고로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탄자니아 땅이 굉장히 넓어요. 이 남한의 한 10배 정도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제가 있는 아루샤에서 이렇게 다레살람 가려면 빠르면 12시간, 보통 한 14시간 정도 걸려서 운전해 갖고 가는데 그 옆길로 해서 이제 모로고로 가는데도 거기도 한 12시간 걸려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현지 우리 선교사님하고 현지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모로고로 가는데 우리 한국인 선교사들은 이런 이제 단체 카톡방이 있어요. 요즘에 와서 이렇게 그 카톡방을 통해서 서로의 이제 급한 소식들, 어디에 뭐 테러가 있다든지 어디에 무슨 천재지변이 있다, 치안이 위험하다 이런 걸 우리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모로고로로 진료하러 내려가는 가는 중에 카톡에 단체 카톡방에 이런 게 떴어요. 한국인 선교사 한 사람이 지금 다레살람에 있는데 다레살람은 탄자니아의 뭐 경제적인 수도예요. 대통령이 있는 곳인데 거기서 지금 말라리아를 치료하는 중에 이게 그만 합병증이 와갖고 지금 모든 이 척수 신경을 신경염이 심하게 와갖고 이 하지서부터 점차 마비가 돼가고 있다 이런 급한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곳에 있는 무인빌리병원 제일 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길렘바레 신드롬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척수신경에 염증이 생겨갖고 점차 마비가 돼갖고 그래서 죽는 병이에요. 나중에는 호흡도 못하게 되는. 그래갖고 그 카톡 내용인 즉슨 뭐냐면 그것에 대한 특효약이 인면 감마글로빈이라고 하는 주사약인데 탄자니아 전역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 약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인터넷 뒤지고 수소문을 했더니 가까운 데 있는 게 케냐에 그 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인도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한국은 있지만은 한국에서 그 약을 공수하기는 너무 멀고 그래서 인도에 물어봤더니 지금 수소문 해갖고선 뭐 하루 만에 24시간 만에 도저히 못 오고 그러니까 지금 케냐 쪽에다 지금 급하게 연락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케냐에 혹시 아는 선교사 있으면은 그 약 좀 수소문 해줄 수 있느냐, 환자가 너무너무 급하다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침 저는 그때 이제 탄자니아에 있었지만 저는 케냐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케냐 선교사한테 연락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탄자니아는 이 네트워크가 참 안 좋아요. 전화가 됐다가 안 됐다 그러고요. 카톡도 됐다가 안 됐다 그러고요. 근근히 카톡이 연결이 됐어요. 그래갖고서는 아 저기 암흑의 선교사 지금 내가 탄자니아에 급한 일이 있는데 이제 인민글로불린 주사약 좀 빨리 좀 수소문해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나이로비에 있다고 하는데 나이로비 어느 병원에 있는지 아니면 어느 약국에 있는지 빨리 수소문해서 나한테 좀 가르쳐줘. 했더니 우리 그냥 선교사님이 이제 막 저하고 같이 동역하시는 선교사님이에요. 같이 의료 선교하는데 그분은 의사는 아니지만 의료 행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발이 넓어요. 막 하더니 한 30분 후에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지금 알아봤더니 그게 나이로비 의과대학병원에 응급실에 딱 세 앰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거 좀 빨리 좀 한번 사서 구해서 일주일 한번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봐. 아, 예, 알았어요. 근데 그때, 그날, 나이로비 시내 비가 엄청나게 와갖고, 그래갖고서는, 여러분들 여기 서울의 트래픽은 트래픽도 아니에요. 나이로비에서 트래픽 한번 비 온 날 걸리면은 모든 차들이 시동 켜고 있다가 전부 다 기름이 다 떨어져갖고 다들 통 들고 주유소 가야 돼요.
그 정도로 트래픽이 심한데, 그래갖고 그 선교사님 부부가, 여자 선교사님 운전하고 병원이 바로 앞인데 불과 뛰어가면 5분 거리인데 이게 차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 빗속에서 우리 남자 선교사님이 뛰어가고서 이제 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가갖고 이제 그 약을 사려고 하는데 보니까 가격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모두 세 앰플인데 한 앰플에 1,000불에 1,000불. 한국에서도 비싼 약인데 아프리카 오니까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교사님도 놀라고, 나한테서는 분명히 카톡에 3 앰플이 있으니까 그걸 다 사라고 얘기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돈이 너무 비싸니까 선교사님 이걸 정말 다 사야 돼요 하는데 전화가 딱 끊어진 거예요. 보니까 내 크레딧이 떨어졌어요. 이게 크레딧이 뭐냐 하면은, 한국은 인터넷이 다 이제 뭐 와이파이도 되고 다 후불제지만은 그쪽에서 내가 돈을 미리 차지를 해야지만이 뭐 얼마 동안 얼마만큼 데이터를 살 수가 있어요. 하는데 이게 돈이 떨어진 거예요. 나는 급하죠. 야, 돈 얼마가 지금 문제가 아니야. 사람 살려야 되니까 세 개 다 사. 하는데 이게 크레딧이 떨어지니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전화도 이게 크레딧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는 케냐고 탄자냐 전화기를 다 쓰고 있는데 돈이 다 떨어져 갖고 안 돼요. 그때는 전화는 받는 전화만 되는 거지 내가 걸 수가 없는 거예요. 발은 동동동동 굴르고 지금 저기 사람은 죽어가는데 이거 빨리 보내야 하는데 어떡하나 막 하고 있는데, 놀랍게 케냐에 다른 선교사님한테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아, 선교사님 지금 어디세요? 난 저 나이로비인데 지금 어디서 사역하세요? 그래서 아이고 선교사님 지금 아무 말 하지 말고 전화 끊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요. 지금 즉시 김정은 선교사한테 연락해서 사려고 하는 약 값이 얼마든지 무조건 다 사. 사갖고서는 빨리 다레살렘으로 보내. 하고서 끊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만일에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안 왔다면 연락할 방법이 없었고 그 약을 살 방법도 없어요. 이 선교사님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이 약이 진짜 맞는가, 이 돈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이제 일각이 여삼촌데, 그래갖고 그 선교사님이 김정은 선교사한테 연락을 하였고, 아, 장성환 선교사님한테 내가 지금 전화했더니 무조건 그 약 사갖고 다레살람 보내래. 그래갖고 이 양반이 마침 그냥 있는 돈 없는 다 긁어갖고서는 가서 새 앰플을 다 샀어요. 자, 이제 사갖고 이제 다레살람으로 보내야 하는데, 나이로비에서 다레살람 보내야 하는데 나이로비의 그 국제공항에 가갖고 그걸 보내려고 하니까 아무 항공사도 그걸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미 이제 그때가 저녁 8시가 넘었어요. 밤에 9시 50분이 마지막 비행기인데 비행기 다 뛰어다녀도 의약품 실어줄 수 없다. 승무원한테 부탁해도 우린 그런 거 안 들어준다. 그래갖고 거기 뭐 DHL이니 뭐 무슨 뭐 우리식으로 한다면 뭐 대한통운 우체국 다 돌아다녀봤지만 공항에서 안 태워주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나 이제 사역하다가 그 선교사님 다시 연락 와왔어요. 지금 이걸 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일 아침에 첫 비행기라도 보냅시다. 그러면 그걸 합시다. 그 비행기 값이 바로 옆에 나라인데도 그게 왕복 850불이래요. 선교사님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 살려야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냐 하면은, 바로 불과 1년 전에 케냐의 트루카나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이 말라리아 걸렸는데 그만 그게 뇌로 갔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소천하셨어요. 나중에 제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그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에 무조건 살려야 돼, 무조건 약 보내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첫 비행기를 갖다 예약해갖고 현진을 보내갖고, 그래갖고 거기서 공항에서 타갖고서는 다레살람 탄자냐 다레살람 공항에서 그 약을 전해주고, 그 약을 받자마자 공항에서부터 삐끼삐끼 우리식으로 한다면 퀵서비스죠, 우리 선교사님이 그거 타고 그냥 달려 해갖고 무인비를 병원에 도착해갖고서는 주사약을 넣었는데 하나 써도 반응이 없고 두 앰플 들어가도 반응이 없고 마지막 앰플 쓰는데 드디어 발가락이 움직이고 종아리가 움직이더래요. 할렐루야, 이게 살았구나. 이게 조금만 더 늦었으면은 이미 신경이 다 녹아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꼼짝 못하던 그분이 발가락이 움직이고,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날 인도에서 약이 도착하고, 그래갖고선 이분이 이제 호흡도 좀 할 수 있고, 그때까지는 이제 산소호흡기 꽂았었는데, 그래갖고서 거기서 일주일 만에 이분이 조금 회복이 돼갖고 응급 비행기에다가 휠체어 저기 뭐야 카트에다가 실어갖고서는, 그래갖고 한국에 와갖고 아산병원에 와서 거기서 치료하고 재활하고 얼마 후에 이제 휠체어 타고 다니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몇 달 후에 드디어 이 목발을 짚고 일어나셔갖고 탄자니아에 다시 돌아오셨어요.
지금 사역하세요. 목발 짚고 사역하세요. 그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우리가 흔히 쓰는 그 폰 하나가 그때 적시에 왔던 그 하나가 그렇게 한 분을 살려주셨는데 나중에 내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김정인 선교사님인데 어떻게 그때 전화하게 됐어요? 몰라. 그냥 갑자기 내 안부가 궁금해갖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나게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여러분들 요즘에 뭐 대통령 하야하고 뭐 시끄러운데 그분이 이제 케냐에 한번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또 뭐 무슨 뭐 의료계 대표해갖고 참석해갖고 그 대통령하고도 얘기했는데 나보고 무슨 일을 하냐요. 그래서 이러이러이러한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마침 그 보사부 장관이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대통령 이제 말씀이 한국에서 이제 뭐 K-POP, 뭐 K-밀 그리고 한국의 의료를 위해서 이렇게 뭐 케냐하고 뭐 우간다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이걸 좀 도와줄 수 없겠느냐. 근데 마침 이제 배석했던 장관이 이제 또 대학 2년 후배고 그래갖고 내가 한번 도와주겠다. 그러나 나는 우리는 선교사니까 이제 정부에서 하는 이런 코리안 에이드 같은 것은 종교색이 튀어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항상 도와줄 수는 없고 내가 시간이 나을 때만 도와주겠다 했더니 계속 도와달라 요청해 와서 한번 도와주러 갔어요. 갔더니 이 키암부 케냐의 나이로비 근교의 키암부 지역에서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그 치안 그 테러 때문에 정부하고 같이 일할 때는 이 경찰 호위가 붙어요. 무장 경찰이 붙는데 저희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 미리 환자들한테 번호표를 나눠줘요. 보호자한테 나눠주고 그래서 그 번호표를 가진 사람만 아침에 입장시키고 우리 학교에 운동장에서 하는데 다음에 문을 다 잠가버려요. 그리고 외곽에 무장경찰들이 경호 차량들이 쫙 둘러서 있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만 진료하고 가는데 그래서 저희는 아침부터 가서 진료하고 오후 4시 반 이제 5시 넘어서 5시 반쯤 돼서 이제 제 진료가 끝나갖고 이제 제 차가 이제 나오니까 경찰이 보고서 이제 제 차 문을 열어주세요. 차 문을 열어주는데 어떤 여자가 그냥 갑자기 내 차 앞으로 확 달려드는 거예요. 경찰도 순간 당황하고 저도 당황하고 저 여자가 왜 그러지? 주변인 사람들도 다 놀란 거죠. 그때 그 여자가 딱 뛰어들어와서 내 차에 들어오는데 경찰도 일순간 제지했는데 나는 저희 집사람이 옆에 타고 있다. 여보 저 여인이 뭔가 사연이 있는 여자 같아. 그래서 딱 봤더니 어떤 아기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아기를 창문을 내려갖고 봤더니 그 아기가 귀에 기형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저는 누가 생각나냐면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그 바디메오 소경이 얘기가 생각났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야 네가 뭔데 감히 예수님한테 했을 때 이 사람은 오직 자기 병을 눈 뜨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려서 쫓아가서 결국 눈 뜨었던 그 바디메오 소경. 사실 이 아주머니는 그 아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아침 일찍부터 거기 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미 이 번호표는 없고 그래서 아침부터 점심 굶어가면서 저녁 5시 퇴근하는 이제 차가 이동한 날을 갖다가 붙들고 그러고서 뛰어들어가고서는 자기 아기를 치료해달라고 달려온 거예요. 그 아기를 보는 순간에 성경 말씀이 휙 지나가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사람을 보내노라. 우리 주님의 모습이 같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약속했어요. 내가 당신을 반드시 도와주겠다. 절대 실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분하고 약속하고 전화번호 받고 그리고 집에 와서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일정을 짜갖고 이제 그 사진, 애기 사진 한번 잠깐 보여줄까요? 그 다음 사진이죠. 예, 이 애기였어요. 그 엄마인데 제가 차창에 이제 문 내리고 찍었는데 왼쪽 귀에 기형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저희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년 1월에 저기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성형외과 팀이 오는데 제 1호 환자로 등록을 해갖고 치료해 주기로 했어요. 좋으신 훌륭하신 선생님 오시니까는 잘 완치가 되리라고 믿어요. 정말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선교지에서 성경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2000년 후에 현재 사역지에서 저는 보는 느낌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예수님 마음이 당시에 이랬겠구나. 그리고 바디메오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그리고 병남을 받고 고침을 받고 눈이 뜨게 됐던 그분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 이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 눈으로 목도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아, 한 번은 제가 이제 케냐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의료 선교사들끼리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있어요. 이렇게 단체 카톡방인데 그래갖고서는 예를 들어서 뭐 IT에서 뭐 지진이 났다. 그래서 지금 무슨 무슨 의사가 필요하다. 혹시 한국에 지금 시간이 돼서 도울 사람이 있으면 자원자 나와라. 그러면 자원자 가서 이제 뭐 수술팀도 가고 무슨 팀도 가고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나의 전공이 아닌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치료할지 모르겠다면 사진도 보내고 엑스레이도 보내고 병리 소견도 보내갖고 야 이런 거 어떻게 치료하면 좋겠냐 그러면 뭐 각자 전문 과목이 있으니까 아 그럴 때는 어떻게 치료하면 되고 뭐 수술은 뭘 해야 되고 그 병원에서 안 되면 한국에 보내면 어느 의사가 도와줄 거고 이런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단체 카톡방에 뜨는데 뭐라고 뜨냐면은 뭐 임신 5개월인 미국 선교사인데 좀 뭐 맹장인 것 같은데 이걸 좀 도와줘야겠다. 근데 그 사람이 어디냐? 그러니까 탄자니아에 있대요. 그래서 탄자니아? 그럼 내가 좀 알고 있는데 왜 나한테 연락이 없을까? 그때 마침 저희 집에 저는 이제 케냐에서는 나이로비 북쪽에 1시간 거리에 이제 집이 있는데 제가 아시는 분 그분도 제가 아주 초신자예요. 이제 전도해갖고 마침 케냐에 왔다가 그분이 이제 자기 집에 나이로비에 하루 가서 자기 집에 한번 묵어달라 그래서 그 집으로 내려가는 중에 이제 오고 가는 이제 카톡 대화 내용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초신자였던 그분이 저의 그 대화 내용을 듣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이 증인이에요. 야, 그 사람이 나중에 고백이 그래요.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보다. 왜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통해서 일하는 게 나 보이네. 초신자 입으로 그걸 고백해요. 그 사람 지금 광신자 됐어요. 광신자. 요거 불과 몇 달 전에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어쨌든 그렇게 막 저 상황이 오고 가는데 우선 뭐 임신 5개월에 맹장이라고 이제 떴으니까 우선 나는 임신 5개월에 맹장 같은 거 그냥 척추 수술하고 맹장 떼어내면 되는데 뭐 이렇게 큰일인가 봤더니 그 환자가 어디 있는가 했더니 알고 봤더니 탄자니아의 그 우사라고 해서 그 아루샤 제 집인 아루샤에서 뭐 한 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지는 곳에요. 그곳에 어느 선교사님이 계시냐면 그 CTS라고 여러분 우리나라 방송 나오잖아요. 기독교 방송 CTS 파송 선교사가 있는데 거기에 와 있는 미국 국적의 여자 선교사예요. 나이 30살인데 할머니가 자기 외할머니가 한국 여자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미국 사람이 됐는데 남편 따라 이제 여기 왔는데 그만 그렇게 배가 아파갖고서는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탄자니아에서 그 아루샤에서 진단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그 옆에 있는 모시라고 하는 큰 도시인데 모시에 큰 병원이 있어요. 1000배드 되는 병원인데 그곳에 갔더니 영국인 산부인과 의사가 있어갖고 그 사람이 진찰을 했더니 야 이건 맹장 같지가 않고 자궁에 임신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얘기들이 그래서 그 케냐 탄자니아 그 우리 김현석 선교사라고 CTS 파송 선교사 있어갖고 저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럼 나 그 영국 의사 좀 바꿔줘 해갖고서 이제 같이 이제 통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지금 진단이 뭐냐 그랬더니 자궁에 임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여기 좀 임신 5개월이라는데 무슨 또 자궁에 임신이냐 그랬더니 임신 5개월이 아니라 임신 5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혹시 초음파 사진 찍은 거 있냐 그러니까 있대요. 나한테 지금 빨리 카톡으로 보내라. 그러면서 지금 이제 막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저기 자궁에 임신 자궁 내 임신 자체가 확실하지 않아. 이거 자궁 외 임신일 가능성이 많은데 빨리 이거 수술했으면 좋겠다. 환자 상태가 어떠냐 그랬더니 그렇게 시간이 그러니까 빨리 좀 시간을 다투어야지 이렇게 오랜 시간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희 병원에서 지금 수술 좀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자기 병원에 지금 수술할 형편이 못 된대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천 배드가 되는 큰 병원인데 왜 수술 못 하는지. 더군다나 영국인 의사도 있고. 그래서 한국에 그럼 그 환자 보낼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한국에 가다 보면 비행기에서 사고가 날 것 같다 그래요. 와 저는 이제 운전하면서 이거 지금 어떡하나 좋아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방법이다. 그러면 나이로비에서 응급 비행기가 뜨면은 거기 킬리만자로에서 킬리만자로 공항으로 보내면 킬리만자로에서 그 사람 태울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때까지 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비행기에는 이제 그 플라잉 닥터라고 해서 비행기를
그거 하는 선교사님이 따로 계신데 플라잉 닥터라고 해서 비행기 내에서 그걸 치료해 주는 의사가 있어요. 그럼 플라잉 닥터 한 명을 붙여 갖고 나이로비 윌슨 공항에서 급하게 이제 킬리만자로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공항 보낼 테니까 환자 싣고 다시 보내라. 그동안에 나는 나이로비 시내에서 지금 윌슨 공항에서 제일 가까운 병원을 수소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촉박한데 또 거기 트래픽이 심하고 병원 몇 군데 알아보고 그 다음에 나이로비에서 또 의사를 구해야 하잖아요. 처음에 저는 그 의사 구할 때만 해도 맹장인지 아닌지 확실히 몰랐기 때문에 외과 의사부터 섭외하고 그걸 이제 제가 직접 커넥트가 돼 있잖아서 아까 얘기했던 그 의료 행정하시는 그 선교사님 마침 한국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다 또 카톡 보내갖고 야 빨리 저 케냐 의사 빨리 두 명 섭외해. 무슨 의사요? 그래서 외과하고 산부인과. 아니 뭘 두 명 다 해요? 진단이 확실치 않아. 그래갖고서 급하게 의사 두 명을 갖다 섭외하고 병원을 알아봤더니 콥틱 병원이 그 공항에서 30분 거리. 그래갖고서 그 병원에다가 얘기해갖고서는 응급실에다가 미리 준비 세팅 시켜놓고서는 윌슨 공항에서 도착한 사람을 앰뷸런스 태워갖고 거기 온 거예요. 오자마자 빨리 그냥 내가 지금 총파를 봤어요. 봤더니 이미 복강내 출혈이 많아요. 야 이거 뭐 맹장이 뭐하네. 이게 지금 뱃속에 피가 고였는데 빨리 수술해야 한다. 근데 마침 거기 산부인과 의사 이제 대기하고 있던 의사가 야 이거 너 복강경 할 수 있어? 할 줄 안 돼. 그럼 해라. 그래놓고 만일에 너 이거 하다가 무슨 사고 나면 내가 밖에 있을 테니까 그리고 외과 의사도 집에 가지 마. 너 혹시 또 진단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무슨 큰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 산부인과 의사 보고 너 복강경 하는데 무슨 일 있으면 내가 밖에서 내가 도와줄게. 뛰어들어와서 내가 수술해 줄 테니까 걱정 말고 해. 그래갖고 수술이 잘 돼갖고 그분이 퇴원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없을 거예요. 근데 웃기는 건요 제 옆에 탔던 그 초신자가 이 모든 거의 증인이거든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 놀랄게요. 사실은 이제 케냐 나이로비에서는 밤에 야간 운전하고 다니는 건 참 위험해요. 뭐 여러 가지 뭐 치안 문제도 있고 또 이 그곳에 있는 운전자들이 아주 러프하게 운전하기 때문에 제가 야간 운전 한번 하다가 진짜 처음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꼈어요. 그래서 야간 운전 절대 안 하는데 그날 수술 끝나고 나서 밤에 늦게 끝나니까 제가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한 시간 거리를 산길을 돌아와야 하는데 근데 제 옆에 탔던 분이 바로 나이로비에 거기 집이 있는데 그분 집이 콥틱 병원에서 5분 거리예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제 잠자리까지 그렇게 예배해 줄지 전 진짜 몰랐어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야 그래서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오게 했고 나를 가서 제가 보통 그냥 나이로비 가자면 아 나 갔다가 올라오기 귀찮아서 안 와. 그런데 그분이 날 꼬실 때 뭐라고 꼬신지 알아요? 거기 가면 와이파이가 공짜야. 당신 좋아하는 불후의 명곡도 볼 수가 있고 판교도 이거 다 다운받을 수 있고 저랑 집사람이랑 음악 프로그램 무지 좋아하거든요. 우리 마누라 특히 공짜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 하고서 그냥 쫓아간 게 그 집이에요. 그래갖고 밤늦게 수술 끝나고 그 집에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이게 화면이 작은데 CTS에서 그 페이스북에 해갖고 CTS 방송에까지 나왔다 그래요. 저는 몰랐어요. 저 시골에 있다 보니까 저 위에 지금 비행기에 그 뭐죠? 침대체 이제 실리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 옆에가 그 비행기 안에서 그 플라잉 닥터가 이제 응급 체크가 바이탈 사인 하고 있는 거고요. 저렇게 비행기 활주로 뜨는 거 보여줬고요. 마지막에 저거는 마지막 사진은 저분이 회복돼 갖고 이제 일어날 수 있어 갖고 그래서 뭐 저희 집 사람이 옆에서 같이 사진 찍어줬어요. 이제 고생했던 그 CTS 선교사님한테 이제 이렇게 회복됐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고 집 사람하고 사진 찍어줬더니 졸지에 우리 와이프까지 방송에 나와 버렸네요. 지금은 참 편하게 웃고 있지만 저 선교사님 이름이 쉬나예요. 저분이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글이에요. 몸에서 점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몸속에서 출혈이 많은가 보다. 점차 정신이 혼미해져 간다. 아, 나 이대로 죽는가 보다. 그 사람이 쓴 글이에요. 이대로 죽는가 보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누군가 널 위해서 도와준 사람이 있다. 내가 너,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했다. 실망하지 마라. 힘을 내라. 그 사람이 쓴 글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힘을 내기 시작하고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 공항에 내려보니 어떤 동양인 의사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더라. 나중에 한 얘기가. 이 사람은 사실 그 남편이 왔는데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뭐 케냐의 실정도 모르고 예, 케냐 이런 데서 수술을 하려면은 미리 저기 디파짓 보증금 수술 보증금을 내야 하는데 야, 너 돈 가진 거 있어? 아, 해보노 없어. 그럴 줄 알고 아 이거 뭐죠 요새 그 개콘 이럴 줄 알고 아 이게 잘 안 되네. 아, 그때 제가 마침 케냐에서 이렇게 케냐 돈으로 달러를 바꿔놓은 게 있어요. 빡빡빡빡 긁어왔더니 수술 보증금보다 조금 모자란데 그거 주고서 야 내고 좀 하자 이거 좀 깎아달라 내 가진 돈이 이거밖에 없다 그 사람이 오케이 나중에 돈 갚어 해갖고 수술 시작했어요. 그 남편 보고 야 너 돈 가진 거 있어? 하나도 없대. 저녁은 먹어야 할까? 아니야 돈 없대. 또 보니까 저 달러 조금 있어서 야 너 밥 사 먹어 나중에 놀랄게요. 제가 사실 걱정했어요. 야 이거 수술비도 비싼데 이 사람 수술비는 어떻게 하나. 남편한테 또 물어봤어요. 너 돈 가진 거 있어? 없대. 수술비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모금 운동하고 있대. 태어나는데요. 그 남편이 그래요. 기도하고 그 모금 운동하고 CTS 모금 운동했는데 그 모금액이요 딱 맞게 정말 그 태어나고 이 모든 거 정산하고 그 비행기 타고 가는데도 굉장히 비싸요. 비행기값 왕복 기름값을 줘야 하거든요. 그것까지 딱 맞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대요. 그러니 내가 그 옆에 그 남편한테 야 너 돈 있어? 세 번이나 물어봤거든. 너 돈 있어? 수술 보증금 낼 때 너 밥 먹을 돈 있어? 세 번째 수술비 있어? 세 번 물어보면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또 귀한 생명을 살리시는데 부족한 저를 그 크게 일부분을 그렇게 들어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제 옆에서 제가 운전하면서 그런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던 그 초신자로 하여금 지금 광신자 만드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지금은 하는 게 계속 할렐루야 놀렐루야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일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재밌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입이 근질근질 거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저 목사님 좀 교회 좀 자주 불러주세요. 알게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세 번째 얘기 또 다른 얘기 할게요. 이제 투르카나 사막 얘기예요. 투르카나는 이 케냐에서도 저 북쪽에 진짜 사막지대예요. 요즘은 좀 각광을 받고 있어요. 예, 거기에서 이제 뭐 석유가 원유가 이제 발견되고 그 조금 더 위에 올라가면 이제 남수단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남수단이니까 난민촌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각광을 받는데 그곳 선교지는 진짜 열악해요. 얼마나 험한지 우리가 도로로 갈 수 있는 그 나이로비에서 이제 한참 가면 이제 뭐 키탈레라고 하는데 한 10시간 운전하면 가요. 그러면 이제 그 키탈레에서부터 또 우리가 가는 로드와까지 또 10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20시간을 운전해서 가야 하는데 난 이거 때려주고도 못 간다. 그다음에 이제 키탈레에서 로드와까지는 또 치안이 안 좋아. 그곳에 그냥 차 몰고 갔던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당했어요. 강도한테 당하고 심지어는 총격도 당하고. 그래서 나는 안 된다. 난 비행기 타고 가겠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이게 완행 비행기. 여러분 완행 비행기 들어봤어요? 이렇게 쭉 가다가 엘도레트에 내려가고 몇 사람 내리고 다음 사람 타세요 하면 타고 그러고 가는 비행기예요. 아, 진짜로 아프리카는 지금도 있다니까요. 제가 심지어는 옛날에 그 잔지바르 갔다가 비행기가 사람이 없다고 비행기 취소됐대요. 그럼 어떻게 해? 그랬더니 다레살람으로 가서 거기서 비행기 갈아타래요. 그래서 그 비행기 타고 이제 다레살람 갔죠. 갔더니 저는 이 생각했거든요. 비행기를 갈아타는 거니까 나와서 뭐 다시 뭐 체크인 도장 찍고 짐 끌고 가서 다시 또 비행기 타고 이 생각을 했더니 야 비행기 활주로에 내려주는 거예요. 야 어디 가서 갈아타? 그랬더니 저기 비행기 서 있잖아. 그냥 가. 그러니까 활주로에서 그 짐 끌고 막 갔더니 그냥 오세요 타더니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완행 비행기예요. 저희가 그래갖고선 그 엘도레에서 사람 내리고 그다음 사람 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저희가 내릴 땐 그래도 공항에 제법 이렇게 아스팔트도 깔려 있었는데 사실 10년 전에 제가 거기 갔을 때만 해도요 활주로가 없어요. 그냥 좀 평평한 땅에다가 이렇게 돌멩이 이렇게 쭉 해갖고 활주로처럼 표시해갖고 내려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허허벌판에 우리 선교사님 차 두 대 와갖고서는 아 오셨느냐고 그런 지역이 이제 로드와인데 이제 거기 내렸어요. 내리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더워서 내리니까 진짜 뭐 36도 그러는데 이게 햇빛이 너무 따가워갖고 전 더군다나 이게 없잖아요. 여기가 금세 화상을 입는 거예요. 막 뜨끈뜨끈한데 정신 하나도 없어요. 정신이. 야 세상에 그런 데서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그래갖고서 이제 그날 이제 가서 이제 사역지 가서 이제 여장을 풀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지가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런데요. 그 사막 속에 그 가시나무가 있고 그러면 그 가시나무 속에서 거기서 우리가 그 그늘 그것도 조그만 그늘이라고 거기서 이제 진료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사역을 할 때 케냐의 그 기독 의사회 소속의 의사들하고 같이 사역을 해요. 그 사역을 하는 이유는 언젠가는 저도 언젠가는 은퇴를 할 것이고 또 언젠가는 이제 부름을 받아서 갈 텐데 그렇다면 이 의료 선교 사역을 누가 또 계속해서 이어서 할 것인가? 뭐 한국에서 또 좋은 의료 선교사가 와서 연결이 되면 좋겠지만은 온다는 보장은 없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해요. 사람을 세우는 선교사 그것도 현지인 의사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로비의 그 똑똑한 학생들, 인턴 레지던트 젊은 의사들, 그리고 이제 졸업반 학생들 얘네들하고 같이 사역을 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같이 아직 얘네들이 임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진단이 많이 틀려요. 그래서 늘 진단하다 모르는 거 있으면 데리고 와. 그래서 환자 보면서 초음파를 보면서 네 진단은 이래서 맞고 너 진단 틀리고 처방은 이렇게 쓰는가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그래서 젊은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요. 그런데 그거 이상 우리는 그들을 섬겨요. 젊은 의사들을 섬겨요. 특히 먹는 거 갖고 섬겨요. 이거 참 진짜 중요해요. 저희 집사람이 음식 솜씨가 좀 있거든요. 그래갖고 정말로 우리가 점심을 먹을 때는 아까 그런 그 사막에서 뭐 점심 밥이 뻔하잖아요. 집사람이 이렇게 약간 찹쌀을 사갖고 밥을 해갖고요. 그걸 이렇게 주먹밥을 만들어요. 이렇게 비닐봉지에다 밥 하나씩 넣고 그다음에 고추장에다가 이제 고기 넣어갖고 볶아갖고 그걸 이제 고추장 하나 탁 넣어갖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비누로 이렇게 입구를 막고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하면 그게 비빔밥 돼요. 그래서 우리 그거 먹어요. 매 끼니 점심은 그거 먹는데 그 와중에도 우리는 현지인 그 케냐 의사들, 간호사들, 그 케냐 스태프들은 꼭 우리가 소시지 하나, 계란 하나, 그리고 주스 하나, 바나나 하나 더 줘요. 그 사람들 더 대접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 선교사가 하는 모습을 보고 배워요. 아 이렇게 섬김을 받는구나.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해요. 우리가 너희들한테 한 것처럼 너희가 너희 민족을 섬겨라. 많이 배우고 있어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선교하면서 저는 이제 주로 오지 사역을 하거든요. 진짜로 힘든 거 진짜로 이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그런 데 가서 사역을 하니까 현지 의사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런 데는 우리도 평생 올까 말까 한번 올까 말까 한 그런 데인데 어떻게 이런 곳에 한국 선교사들이 와서 사역을 하는가.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한번 거기에 오면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중독돼갖고 다음에 선교자할 때 불러달라. 자기네들도 조인하겠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헌신된 크리스천 의사로 변화하고 있어요. 저는 그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 같이 투르카나에 같이 갔어요. 같이 비행기 타고 가면서 정말 장거리를 가서 그래서 그 뜨거운 그 사막 속에서 같이 진료를 하고 3일째 진료를 하고 4일째 돌아오면서 그곳에 선임 선교사로 있던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불과 3년 전, 4년 전에 돌아가셨던 그 선교사님 얘기를 해줬어요. 고 임영신 선교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시고 순복음에서 파송하셨던 여자 싱글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얼마나 검소하게 사셨는지 제가 그 묘지도 다 보고 그분이 살던 집까지 들어가서 봤어요. 딱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밖에 안 나요. 그분이 사셨던 그 방이 두 칸짜리인데 뭐 방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방이고 하나는 부엌 공간. 부엌이 아니라 부엌 공간인데 밥해 먹은 흔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냥 흙바닥인데 지금 그 이후에 그 후속 선교사를 위해서 누군가가 싱크대 그냥 이렇게 스탠 위에 있는 거 그거 하나만 누가 해줬대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분은 28년을 생활하셨대요. 그 도체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제 후임 선교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 부엌에서 뱀을 벌써 몇 마리 보고 전갈을 몇 번 보고 놀래갖고 뛰쳐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식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봤더니 그 선교사님 마음이 너무 약해갖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굶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서 밥하는 냄새를 피우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맨날 그 뭐죠? 짜파티 같은 거 하나 먹고 물도 거기 이제 물 사정이 나쁘니까 그래도 제일 균 없는 게 콜라 아니야? 소다? 그 사서 그냥 콜라 하나 먹고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 방을 들어가 봤어요. 방에 정말 이렇게 조그매요. 이제 침대 하나 누워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조그만 책상이 있는데 성경책이 있는 성경이 있는. 그러니까 그분은 맨날 거기 앉아서 그냥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보다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 보는 시간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공간이 그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말라리아 걸려갖고 말라리아가 뇌로 가서 우리가 그걸 이제 뇌성 말라리아라 그러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입원해서 치료해야 하는데. 이분이 말을 안 듣는데요. 현지인들이 아 이분의 별명이 이제 그 지역이 투루카나고 그래서 투루카나의 어머니 투루카나 마음이에요. 아, 마음이 빨리 좀 나이로비 가. 그래갖고 빨리 그 치료해야지. 근데 이분 대답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 나 가봐야 안 돼. 아 그래도 병원에 가야죠. 아니야 하나님 음성이 들려. 그래갖고 보다 못해갖고 옆에 있는 현지인들이 나이로비에 연락해갖고. 이거 보통 있는 일이 아니에요. 현지인들이 한국 사람을 위해서, 한국 선교사를 위해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이제 마푸 소속의 그게 이제 그 의료 선교 비행기죠, 그죠? 의료 비행기 그걸 응급 비행기를 그 돈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자기네들이 돈 걷어갖고 비행기 띄운 거예요. 그래서 플라잉 닥터 띄워갖고서 우리 이제 마음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 비행기가 도착하기 5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명수 선교사님을 부르셔서 소천하시고 그래갖고 그분의 유언대로 비행기 와갖고 결국은 그분의 시신을 싣고 나이로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이로비에서 그 저 뭐죠 화장을 하고 그 유골은 또 한국에 친척이 계셨어요. 그래갖고서는 유골을 반으로 나눠갖고 하나는 그 투루카나 땅에 거기다 이제 묘지를 해갖고 거기에다 봉헌하고 또 반은 절반은 이제 한국 땅으로 보내고 제가 그 묘지에 이렇게 앉아서 그분을 이 묘지를 쓰다듬으면서 정말 이 귀감에 대한 선교사 그리고 후배 선교사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선교사였구나. 제가 그 얘기를 케냐에 있는 현지 의사들한테 쭉 설명을 해줬더니 케냐 의사들이 눈물을 뚝뚝 흘려요. 이렇게 한국의 선교사들이 이런 곳에 와서 이렇게 목숨까지 내놓고 사역할 줄 몰랐다. 자기도 의료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 다음 또 다른 투루카나 사역지 갈 때 제1번으로 먼저 자원을 하고 그랬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그 김영진 선교사님의 묘지에서 집사람하고 같이 찍었어요. 위에 사진은 저 위에 있었는데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요. 아 저분은 정말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을 다 달려가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사신 분이구나. 정말 저분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요. 삶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선교지에서 저렇게 하면은 얼마나 행복할까. 정말 그게 감사의 삶인 것 같아요. 예, 사진 잠깐 꺼주시고요. 오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괜찮죠? 네. 제가 아까 나이로비 북쪽 1시간 떨어진 리무루라는 곳에 이제 케냐에 거처를 정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사실 나이로비는 아유 물가도 엄청 비싸요. 거기는 뭐 이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갖고 돈 많은 중국 사람들하고 또 소말리아 사람들이 돈이 엄청 많아요. 걔네들은 뭐 해적선 하나만 하면은 뭐 다들 뭐 몇백억은 기본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갖고 부동산 땅값이 뭐 장난이 아니고 시내 웬만한데 300평 짜리 땅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예를 들어서 뭐 한 동대문 그 정도 있는 땅인데 300평이 한국 돈으로 얼마인 줄 아세요? 24억 원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물가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마음먹고 나이로비에서 1시간 북쪽 숲속에다가 이제 거처를 정했는데 이게 또 아주 이게 스토리가 아 내가 이게 이 집을 좋아서 고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이 집을 또 나를 위해서 허락해 주셨구나. 왜냐하면 사실 그 근처에 집 구하러 다녔더니 집이 없는 거예요.
새집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돌아다니다 돌아다니다 하는 이제 아주머니가 있어갖고, 아주머니 이 근처에 새집 없어요? 그랬더니 아 이쪽에는 없고 저 밑으로 한번 내려가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글로 내려갔어요. 차 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는 뭐 렌트 해갖고서 뭐 얼마 얼마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 집 가서 이제 문을 두들겼죠. 그랬더니 주인은 없고 이제 그 집에서 일하는 이제 일꾼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여차저차해서 내 집을 구한다 그랬더니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그걸 물어봐요. 그다음에 좀 미셔너리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면 저기 연락처 줄 테니까 나중에 연락하라. 그래갖고서 이제 그 주인하고 그 다음날 만나갖고 이제 계약을 하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아이 좀 돈 좀 깎아주시지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래요. 사실 당신 오기 전에 여섯 번의 이 집을 세를 얻으려고 하는 세입자가 왔었는데 다 빠꾸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크리스찬인데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래. 난 그런 사람들 제일 무서워. 음성 듣는 사람 보면 그냥 정신이 번쩍 들어오서 정신 바짝 차리라 이러고 있었는데 개콘을 봐야지 이게 좀 통하는데 제가 좀 연기가 좀 그래가 어쨌든 정신 바짝 차리라 하고서 이제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 같은 사람을 구했다는 거예요. 일단 크리스찬이고 더더구나 미셔너리면은 좋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 돈을 많이 주겠다는 사람들도 자기는 다 거부하였는데 이상하게 당신이 온다는 얘기를 내 일꾼으로부터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왜 저 사람이 우리라고 이렇게 붙여줬을까? 저도 그때는 몰랐죠.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너 하는 일이 너 의료 선교사라며? 그래. 그러면 너희 한국 선교사들하고만 일하지 말고 우리 현지 교회를 위해서 일 좀 해줄 수 없니? 그거 내가 바라던 바지. 뭐 어디서 뭐 할까?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섬기는 교회가 리무르 현지 교회인데, 그러니까 다 현지인들만 있는 거죠. 거기 와서 메디컬 캠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좋지. 그러면 너 그 목사님한테 연락해. 가서 만났어요. 젊은 목사님인데 아주 똑똑해요. 그래서 나의 취지를 얘기하고 내가 의료선교사인데 물론 내가 이제 좋은 약품이랑 다 해줄 텐데 나는 사실 복음 전도에 나는 관심이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 교회 처치 멤버만 초대하지 말고 이 지역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 좀 다 불러갖고 이 우리식으로 한다면 이제 태신자 초청잔치죠.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니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자기가 원하던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래? 그럼 잘 됐다. 너 빨리 선전해. 그래갖고 그 말에 자기 교인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그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던 다들 그러니까 넌 크리스천들이죠. 초대하고 저는 마침 우리 저는 이제 한국의 선교사님들하고 동역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쪽복음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성경 배부하는 그 선교사님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든지 도와드리죠. 그래서 성경 200권 딱 갖고 와서 현장에서 뿌리고 그다음에 야 그냥 이 말씀만 전할 게 아니라 줄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 지역에 있는 기꾸 유족인데 기꾸 유족을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없냐? 왜 없어? 네 명 딱 해갖고 전도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 사역팀 하는 그 또 선교사가 있어요. 야 우리 가는데 그날 이 주일학교처럼 어린이들 위해서 애들 위해서 그 예수님 찬양하고 율동 이런 것 좀 가르쳐줄 없냐? 왜 없어? 페이스 페인팅까지 가는데 풍선까지 들고 갈게. 한쪽에서는 어린이 사역하고 한쪽에서는 말씀 전하고 한쪽에서는 의료 진료하는데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자기네 언어 그 기쿠요 스와일리어도 하는 자기 종족의 언어로 하니까 이 사람들 복음이 쏙쏙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약 받고 나가는데 가는 사람마다 다 붙잡고 다 복음 전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거기서 이 저기 뭐야 복음의 역사이라는지 정말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보면 놀랄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저희가 그동안 이제 우간다 쪽에도 이제 연결돼 갖고 우간다를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날짜까지 다 잡고 가려다가 그만 우간다 이쪽에 동쪽에 꿈이 그쪽에 황열이 돌았어요. 그래서 WHO에서 그쪽에 황열 때문에 출입이 제한된다. 그래갖고서는 저희가 못 들어가고 우리가 그래서 우간다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나를 만나자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너희 우간다 간다며? 가는데 왜? 거기 가는 국경 마을이 자기 그 홈타운이라는 거야 고향에. 그런데 거기 가는데 너희 자기가 그 여관을 조금 크게 하는데 거기 와서 묵을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거기서도 메디컬 캠프를 해줄 수 있느냐? 귀가 번쩍 뜨였죠. 그래? 그럼 와야지. 그래가지고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우간다 사역이 계속해서 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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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꾸 쪼르다. 야, 너 도대체 우간다 언제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그 우간다는 못 가더라도 내가 너희 마을은 가겠다. 그게 말라반대 국경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 그럼 내가 거기 있는 교회에다 다 연락을 해갖고 사람들 오게 할게. 그래갖고서 저희가 그 말라바 그 집에 갔어요. 딱 갔더니 그 이제 여관 그 입구에다가 뭐 Free Medical Camp 이렇게 딱 써붙였어요. 그러면서 이 현지인인데 그 마을 뜨락이 한 이만큼 넓었는데 거기다 텐트, 대형 텐트를 크게 세 개를 쳐놓고 우리 이제 진료 캠프를 하고 있는데, 참으로 현지인, 나 그렇게 똑똑하게 일한 사람 처음 봤어요. 그 많은 사람들, 환자들 밀려오는데 질서 있게 탁탁탁탁 하면서, 무엇보다도 놀란 건 그 이분이 원래가 남동생이 7명, 여동생이 3명인데 남동생 7명은 다 죽었어요. 한 살에서 세 살 사이에. 여동생만 3명인데 그 중에 바로 밑에 동생이 목사님이고 다들 절실한 크리스찬인데, 우리가 진료할 때 환자들 대기하는 사람들한테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둘째 날에 우리가 진료할 때 500명을 진료했어요. 둘째 날에만. 근데 우리가 매번 저녁에 진료가 끝나고 나면 우리끼리 같이 쉐어링 하는데,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사 자매가 우리를 위해서 수하일려 찬양을 하고 음식을 나누고 그러면서 그날그날에 이제 보고를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나한테 그래요. 선교사님, 오늘 500명 접수해서 500명 진료했어요. 예, 저 알고 있어요. 그 중에 50명이 결신했어요. 에? 50명한테 복음 전한 게 아니라 50명이 그 자리에서 결신을 했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은 감동이 없어. 하기서 뭐 우리 교회 한번 나가면 한 100명씩 오죠. 그죠? 예. 세상에 500명 진료하는데 50명이 거기서 결신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분이 저녁 때 간증을 하는데요. 성교사님, 이 집이 1993년도에 자기 부모가 처음 세운 집인데, 그때부터 자기 부모와 자기 딸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대요. 93년도부터. 그래서 말라바에 세워지는 저 교회들 몇 개의 교회와 말라바에 있는 모든 그 성도들은 다 자기네들이 복음을 전한 거래요. 그냥 끄떡끄떡해요. 나 그 얘기 들으니까 난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한쪽으로는 감동해, 한쪽으로는 감동이 많은데,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했더니 저기 있는 교회들 다 자기네들이 개척한 거래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자기네들이 복음 전해갖고, 그래서 한 마을을 성시화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 자매, 그래서 제가 보고서 그랬어요. 당신네들은 저 빌립보 교회를 세운 그 자주장사 루디아 같다. 이제 재력도 좀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들이 계속 커져 나가는 거 보면서, 그래서 또 감사했어요. 하나님, 2000년 전에 그 루디아 집사를 제가 지금 제 눈앞에서 보게 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내 자매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고, 마지막 날 진료하는데요, 저희 와이프가 이제 약국에서 약 나눠주거든요. 가짜 약사에 일리지 마세요. 고발하지 마세요. 가짜, 자격증이 없는 약사인데 약은 잘 나눠줘요. 약을 막 나눠주고 이제 와이프가 이제 보통 이제 수화일료로 얘기하거든요. 하루에 뭐 몇 번 먹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환자들이 다들 멍한 거예요.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수화일료를. 그래서 와이프가, 아, 이 사람들 왜 수화일료를 못 알아들어. 알고 봤더니 우리 메디컬 캠프가 소문이 났더니,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국경 마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옆에는 우간다 사람들이 넘어온 거예요. 우간다 사람들이. 그냥 끄떡끄떡이죠.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자, 우리가 원래 우간다 갈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거기 황열이 있어요. 우리가 못 갔어요. 막으셨으니까.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직접 갈 필요 없다. 쟤네들을 내가 보내줄 테니까 알아서 해라. 그래갖고 거기서 복음 전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몰랐어요. 이게 왜 이런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이하게 일을 하시는구나. 아주 짧게 하나만 더 할게. 여기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뭐 모든 기이한 일들 말할지라도 모든 거 다 얘기하라는데 이게 시간이 없어요. 조금 하나만 더. 아까 첫 번째 사진이 뭐가 나왔어요? 저 해가 뜨는 그 장면이 나왔죠. 그 해를 바라보면서 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말씀 묵상하고 있었겠죠. 거기 그 트루카나는 진짜 오지 중에 오지라서 거기를 가려면 마지막 주유소에서 기름을 풀 탱크 넣고 거기 갔다가 돌아오질 못해요. 너무 멀어서 중간에 주유소가 하나도 없어. 밥 사 먹을 때도 없어. 물 사 먹을 때도 없고 화장실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 갈 때는 우리 선교사님이 트럭에다가 기름을 잔뜩 싣고 가서 거기서 사역하고 올 때는 거기서 기름을 잔뜩 채워 넣어줘야지
마지막 주유소까지 우리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주유하고 이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솔라 갖고서 이제 다 하는데 물이 없으니까 빗물을 갖다가 빗물을 이제 정수해 갖고 먹는데 그 트럭 하다가 사막하네요. 물 먹는데 맛이 이상해 첫날. 그래서 선교사님 이 물 언제 물이에요? 그랬더니 지난 4월에 물이 비가 왔었대. 대충 6개월 전에 비 왔는데 그 빗물을 이렇게 탱크에 모아놨으니 그 물이 얼마나 껄쩍지근하겠습니까? 아무리 정수를 했지만. 근데 저희 집사람은 항상 이제 준비성이 강해갖고 언제 우리가 사막 속에서 차가 어떻게 고장날지 모르니까 뭐 비상신약 잔뜩 갖고 왔는데 워낙 날씨가 덥고 그러니까 갖고 왔던 식수가 다 떨어졌어요. 마지막 날 사약하고 오니까 다 뻗어갖고 그냥 주는 대로 그냥 물 벌컥벌컥 먹었더니 아 이놈이 그냥 탈이 난 거예요. 탈이. 사실 그날 나이로비로 돌아가려고 하면 새벽에 일찍 출발해야 하거든요. 그래야지 나이로비에 이제 해 떨어지기 전에 도착해야 하는데 그래서 새벽에 일찍 가다가 새벽에 해 뜨기 전에 가다가 도저히 배가 아파서 안 되겠다 해갖고서는 제가 잠깐 내려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큰 일을 거사를 치울 때 본 해가 저예요. 크게 말씀 묵상한 게 아니고 큰 일을 보다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희 일행이 차가 세 개 있었어요. 제가 제일 앞에 선두로 달리고 있었고 그 다음 다른 우리 현지인 스텝이 운전하는 그 트럭 같은 차가 있었고 또 하나 저하고 같이 일하던 김정은 선교사님이 일하는 차가 사역하는 차가 석대 가는데 사막지대니까 차가 바짝 붙으면 그냥 흙먼지 때문에 앞차가 안 보여. 100m 이상씩 뚝뚝 떨어져서 달리는데 제가 제일 먼저 가다가 이 배가 도저히 아파서 안 되게 갖고서는 잠깐 내가 차가 스톱하면서 딴 차 뒷차들 먼저 패스시키고 그래서 일을 보고 그리고 다시 차를 타고 가는데 저기 가다 보니까 우리 동료 차가 3호차가 이게 퍼져 있는 거예요. 타이어가 터져 갖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런 의료 행정만 할 줄 알지 자동차 타이어 나는데 어떻게 대처하는 거 하나도 몰라. 타이어가 빈 타이어가 어디인지 재킹은 어디인지 그걸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 나를 보니까 그래서 어휴 주님 감사합니다. 왜? 워낙 오지라서 전화도 안 터져 카톡도 안 돼. 만일 내가 제일 선두에 있다가 그냥 쉥 하고 가버렸으면은 물론 뭐 그날 안 오면 내가 다시 돌아갔겠죠. 그죠? 기름을 어떻게 넣었든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배 아픈 것까지도 이용해 주셔서 제일 뒤에 오다가 우리 동료 선교사님 만나갖고 그래서 내가 밑에 그 사막에 가서 그 내가 아까 얘기한 거 그거예요. 저게 밤중에 사막에 내리면 진짜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그 마을에서 한 애가 저녁에 할머니 심부름 가다가 그 독 전갈에 물려서 죽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해를 탁 돋게 해주셔. 우선 나는 이렇게 싹 보고 전갈이 있나 없나 보고 그래 가서 재킷 올려갖고 우리 일행이 같이 왔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을 지나가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이 있었고요. 하나하나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그 의의 열매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같이 중보기도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저희 사역을 해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우리 원로 목사님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직접 저희 탄자니아까지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함께 합력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이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써주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다음에 제가 또 와서 더 하나님께 하셨던 그 멋있는 그 간증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